자, 반갑습니다. 앙드레 자자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커터 종료한 결과물인데요. 결과물을 지금 사이드하고 보고 아, 여기 적어 놨네. 하드 투 블록 상국 컷 하는 법입니다. 자, 먼저 분무를 하고요. 자, 그다음 사이드 부분 지금 전 비프로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6mm, 자 4mm 잭인데요. 4mm를 자 끼우면 자 6이죠. 2가 플러스 4 플러스 2가 6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리폴링으로 자 우리 네이프 부분을 컷합니다. 약간 자 롤링 동작으로 약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게 약간 들어주면서 클리퍼링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 지금 이제 백사이드 부분을 자, 이제 클리퍼링 하고요. 그다음 반대편 자, 백사이드 부분을 다시 옆에와 동일하게 지금 클리퍼링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네이프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잭을 빼고 다시 이제 2mm라는 겁니다. 자, 0.8에서 2mm. 지금 2mm 론을 가지고 조금 밑 하드 조금 깔끔하게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2mm하고 0.8을 우리 클리퍼가 2에서 0.8까지 조절할 수 있잖아. 그걸 조절해가 지금 조절. 응. 예, 자, 2에서 0.8,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조절하면서 점점 밑에서 길어지게 이제 조절하면서 컷하는 겁니다. 0.8이라죠. 지금 제일 이제 그 클리퍼에서 가장 짧게 자를 수 있는 자 0.8로 해서 좀 자르고 있습니다. 좀 약간 머리가 약간 뜨는 머리라서 2.4, 예, 2.4 중간 부분이죠. 중간 정도. 길이 0.8보다 길은 그래서 점점 길어지게 컷하기 위해서 이거 조절하면서 합니다. 그다음에 자, 트리머인 자 토리 토끼 바늘로 조금 밑을 조금 더 깔끔하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다 하고 다 끝나고 해야 되지만 일단 촬영 관계상 제가 셀프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미리 해놔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클리퍼 부품 자 우리 클리퍼 플링한 부분 그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약간 80도 각도 플로 앵글 80도로 저 지표 각도 80도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점점 위쪽으로 가면서 크기를 주기 위해서 약간 90도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80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핏을 각도를 플로 앵글 지표 각도 조절하면서 지금 클리퍼 부품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최대한 우리 클리프링 펜 부분은 좀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90도 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80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이제 바꿨군요. 좀, 저는 조금 약간 자, 힘 있는 바리깡을 좋아, 클리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분이 숱도 많고 힘이 좀 있어요. 뻗는 모발이어서 제가 이럴 때는 이런 약간 바버 전용 클리퍼를 사용해서 자, 빗은 약간 중빗대서 좀 준비쯤 되겠구나. 좀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자, 잭을 또 끼워서. 1.5라 했죠. 자, 잭을 끼워서 약간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네. 발이, 클리퍼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찌, 약간 커트랙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부드럽고 그럴 때는 아까 포로 바리깡 같은 것도 쓰면 되겠죠. 자, 이게 힘 있고 있는 이제 이 바리깡 클리프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클리프링 한 부분, 그 약간 볼록한 부분을 지금 이제 조금씩 클리프링 작업을 해서 좀 컷하고, 그 다음에 잭을 빼서 밑에는 좀더 짧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클리퍼 오버컴. 클리퍼의 한 부분을 다시 우리 클리퍼 오버컴. 약간 밑에는 90도 점점 올라가면서 80도로, 플로 앵글 80도로 지금 컷을 하고 있습니다. 밑부분에 이렇게 짧게 자를 때는, 자, 이 밑에 우리 헤어라인이 많이 짧아 보이죠? 이럴 때는 조금 또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산하고 커트를 해야 됩니다. 특히 뜨는 머리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 3mm 잭을 끼워서 6입니다. 자, 6이 되니까, 자, 이제 클리프링으로, 자, 사이드 부분을 조금 커트하고 있습니다. 점점 롤링으로 약간 올리면서, 4.8로, 자, 일단 또 4.8로 해서 좀 밑에는 또 깔끔하게 하기 위해 4.8로, 4.8, 자, 클리프링, 롤링으로 조금 위쪽으로 하면서 약간 덜어주면서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잭을 빼서, 잭을 빼서 2mm입니다. 자, 2mm를 조절해서 일단 또 밑에를 좀더 짧게 자르고 있습니다. 0.8. 자, 발로 밑에는 좀더 짧게, 더 깔끔하기 위해서 발. 그러니까 0.8에서 2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다 이용해서 점점 길어지게 하면 됩니다. 모발, 모지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90도로 클리핑 한 부분을 부터 해서 클리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볼록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 클립 오버컴 쓰고 있습니다. 뜨는 머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죠. 이 부분. 약간, 백사이드 부분. 백하고, 우리, 옆백 주위 부분을 모발을 연결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인데, 잘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블렌딩도 잘 되게, 자, 모양도 이쁘게 하면서 커트를 계산하면서 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90도에서 40. 자, 이거는, 자, 우리 옆가에 수직깎이죠. 머리가 튀는 머리 없나. 커트 라인의 면에 맞게 각도 조절해서 자르면 됩니다. 다시 또 트리머로 약간 우리 사이드본의 라인을 조금 좀 정리하고 있죠. 다 하고 되는데 일단 지금 셀프 촬영 관계로 제가 미리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 이제 드디어, 자, 어려운 부분은 넘어갔군요. 저 윗부분 인사이더, 자, 부분에는 쉽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분무를 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약간 지금 빗질을 하고 있죠.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자르면 안 돼요. 결과물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트 라인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C자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각 분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C자형으로 그런 식으로 또 빗질을 분배를 해서 이렇게 C자 모양이 나오게 커트를 해줍니다. 뒤쪽 연결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백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약간 라인이 무거울 때 특히 많이 뻗는 머리는 약간 사이드 부분을 약간 튕닝으로 무게감 제거해주면 조금 더 날씬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백사이드 부분하고 백 부분을 약간 모량 처리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방사선으로 지금 커트한다는 거죠. 수박 섹션으로 이제 첫 번째 방사선의 첫 번째 섹션을 요번에는 헤드 앵글 그냥 두상의 90도 지금 보이 90도로 해서 포인트 컷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가운데 잘랐던 거 가운 반은 나눠서 옆에 거또 가져와서 가이드를 보면서 방사선으로 이제 다른 옆부분 반대편을 또 방사선으로 커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이드는 항상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즈 소복홈 위쪽은 좀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싱글링 시즈 소복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즈 소복홈 테크닉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부분을 약간 안으로 굴린다 생각하고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안으로 굴린다. 안으로 굴려. 약간 뜨는 머리는 약간 안으로 굴린다고 생각하고 인사이드 부분을 인테리어 부분을 커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밑에부터 위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다시 점검 해주고요. 그다음 다시 커트 면에 맞게 우리가 옆가에 즉 수직깎이로 지금 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좀 많이 뜨는 머리입니다. 뜨기 때문에 또 고객님이 자를 때좀 짧게 자르죠. 짧게 잘랐다가 좀 많이 길렀다고 좀 자르고 그런 분인지 미리 제가 상담 미리 했어요. 그런데 자를 때좀 길게 자르면 좋은데 또 짧게 자른 걸 원하시더라고요. 머리도 빨리 자라고 한다고 해서. 근데 이런 뜨는 머리는 좀 짧게 자르면 이렇게 어렵죠. 왜냐면 모이칸 아니면 스포츠 머리가 아닌 이상은 약간 이렇게 하드 투블럭 상고 이 특히 또 투블럭 상고 컷 이렇게 그게 어렵죠. 그래도 고객님이 원한 대로 이제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반대편은 이제 우리 옆에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좀더 이해가 되겠죠. 설명을 하면 그럼 이쪽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좁혀봅니다. 6mm 이제 6mm가 아니고 합하면 6mm입니다. 2, 4, 이렇게 6mm, 잭이 4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처럼 클리퍼링, 조금씩 롤링으로 해서 점점 길어지게 잘라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점점, 위쪽, 최대한, 자르고요. 그 다음에 4.8입니다. 0.8, 아까 잭, 8이니까 4.8로 조절해서 다시 그 밑에 부분을 깔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잭을 빼서 2mm 쪽 여기서 잭 빼고 나면 2mm가 제일 크죠. 그 2mm 그다음에 아까 1.7, 0.8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mm 당연히 밑에는 1.7, 그 밑에는 0.8로 계속 조절해 가면서 자르면 됩니다. 0.8입니다. 0.8로 이제 제일 하단 밑부분, 저기를 더 깔끔하게, 사이드 번, 우리 고르나루 부분하고,
우리 헤어라인 부분이 좀 깔끔해야 되잖아. 그 부분을 0.8로. 이분이 아까 말했듯이 옆에를 하얗게, 옆뒤를 하얗게 자르는 거를 최대한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1.4 가운데 자에서 점점점 길어져야 되니까 0.8, 1.4, 2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다시 90도로, 폴라인 90도 해서 우리 클리폴링 햄 부분을, 자, 그 약간 무거운 부분을, 볼록볼록 튀는 부분을 일단 클리폴링으로, 아니, 클립 오버컴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도, 폴라인 90도, 피소 지표각도. 지표각도만은 우리가 했겠네. 바닥과 우리 커트 라인에, 자, 만약에 커트 라인, 커트 맨에 대한 그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90도잖아. 자, 90도. 그 다음에 아까 커트 했던 거 그대 90도로 해가지고, 우리 가이 수직깎이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자, 수직깎이는 튀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옆에처럼 다시 우리 헤어라인 부분을 우리 트림으로 조금 깔끔하게 미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많이 안 뜨면 좀더더 올릴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백사이드 있죠. 이어백 부분 뒤쪽 위에 부분은 모발이 숱이 너무 많고 그게 너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양쪽을 저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부분. 자, 부분을 한번 좀 뜨죠. 위쪽 사이드 위에. 그리고 자, 그거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많이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자, 이제 다시 우리 아까 저 한쪽 면에 그 인사이드 인테리어 부분을 우리 예우에 그 헤어라인에 컷했죠. 이번에는 반대편 이제 시어자 모양으로 가. 자, 이렇게 분배해서 코밍해서 컷해 줍니다. 시어자 모양으로 자 분배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번에는 또 반대쪽 시어자 모양으로 자 이렇게 직각 분배를 하죠. 자 그래서 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포인트 커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백하고 백사이드 연결한 부분. 저쪽에 속.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조절합니다. 이 디포인트 컷 깊게 넣을 수 있을 때 좋죠. 너무 많이 안 치고 싶고 조금 모발 제거를 많이 하고 싶을 때는 디포인트 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자 다시 옆에 마찬가지로 자 싱글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스 모컴 테크닉. 자 약간 무게감 있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자 물론 클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저렇게 가위로 하는 거를 좀 선호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부분은 저렇게 좀 촘촘한 솝이 가지고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지금 백사이드 부분, 저 이어백 저 위쪽 지금 자르는 부분이 너무 숱이 많아요. 이건 많이 떠. 그래서 최대한 안 뜨게 해야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좋죠. 자, 그럼 저렇게 안 뜨게 보려면 좀 길게 잘라야 되죠. 전체적으로 밑부분을. 너무 저렇게 하얗게 안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토끼바리깡, 아니, 우리 트림으로 이용해서, 자, 저 소비다고 클리프로 가지고 저렇게, 트리머, 자, 저는 토끼바리깡으로 잘 제거하면 잘 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 가위로 하고요. 소비다고 가위 아니면 아까 트리머, 토끼바리깡으로 하면 좀 밑에를 촘촘하게 해줬죠. 이제 요 D포인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직각에서 딱 봐서 머리 잘라줘야 돼요, 항상. 그래, 튀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자를 면에 직각에 서서 커트해라. 자, 그래야 거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좀 굴려주고 싱글링 하고 있습니다. 저 직각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직각에서, 그 자르면은 정면에서 보고 자르면 안 돼요. 직각에서 보고, 이 연습을 평소에 여러분이 가발에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을. 그래야지 직접 사람을 자를 때, 자, 느낌을 보고 자를 수 있습니다. 감성, 감, 직감이 중요하죠, 직감. 자, 이제
그다음 밑에는 조금 더 정리를 좀 하고요. 다시 이제 위에 부분, 인테리어, 인사이드 부분을 이제 커트하는 거죠. 자. 거의 뭐 밑부분이 어렵었지 윗부분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정중순 라인을 이렇게 한 2cm, 1.5에서 2cm 정도 자, 하고요. 파팅하고, 그 다음에 천정에 90도로 모발을 자, 당겨서, 프로텍션 해야죠. 프로텍티드. 예. 그래서 직각에, 천정에 90도. 예, 플로우 앵글 90도로 자르는 겁니다. 자, 천정에 90도, 그냥 평행으로 자른다 생각하면 되겠죠. 바닥과 지금 천정 간에 감겨봐요. 그러면 90도죠. 좀 자르는 게. 자, 좀 자르는 면하고, 그러면 그게 플로잉 90도란 거예요. 바닥, 그 다음 천정에 평행이고, 그 다음 바늘도 잘랐던 거, 정수만, 그래 옆에 거 하고, 자, 합쳐서, 자, 가이드를 가져와야 돼요. 정중앙에 있는 가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보고, 저를 커트를 해줍니다. 가이드라인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자, 전정의 평행으로, 플로잉 거 90도로, 자, 바닥에 90도로 자르고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섹션 자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섹션에 가이드를 가져와서, 자, 저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천정 90도, 아, 천정 평행, 그 다음에 체크 커트로 와가지고, 콜로 체크를 해가지고, 약간 블런트 컷으로 한번 잘라보면, 저렇게 천정에 90, 평을 잘랐기 때문에 어때요? 위에 다 당겨보면, 저렇게 일자로 되는 거예요. 둥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자, 다음에 반대편. 자, 이두 번째 섹션 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순 라인을, 가이드를 보고, 이제 커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 지금 전쟁에 자 평행으로 저 플랭거를 90도로 말하는 거죠. 자 포인트 컷 모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 자르는 거죠. 포인트 컷 포인트 컷도 일자 포인트 컷은 약간 나칭 톱니 모양을 컷 이래야죠. 자 그다음에 자 가이드를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이드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자 그다음 두 번째 섹션은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세 번째 섹션 점점 덜어주기 때문에 자를 것이 없어요. 옆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플랭 90도가 아니고, 헤댕 90도면, 이미 자를 게 있죠. 그때 자르고 나면 동글동글해요. 둥그다는 거죠. 머리가. 들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들기 때문에 저렇게 일자가 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부분은 또 이제, 골든 포인트는, 자, 들어서 한번 잘라보는 거죠. 자, 골든 포인트 부분은 안 잘랐기 때문에, 저때는, 자, 앞에 거를 가이드를 보고 잘라보는 거죠. 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틴닝 가위로 해서 약간 2cm 정도 모발 숱이 좀 많아서 자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골든 포인트 잘랐죠. 그 부분하고 이제 백 포인트 상단 부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뭐야 수박 세션으로 자르고 있어요. 수박 세션 아까 배웠죠. 수박 세션 수박 세션으로 자르는데 자를 것은 많이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확인 차원으로 자 잘라보는 거죠. 자. 만약에 위에서부터 자르면 뭐 위에서부터 자르고 밑으로 자르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더 이제 세밀한 작업.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저 부분. 약간 저 부분이 볼록하게, 아니, 그 숱이도 많고, 많이 뜨기 때문에 저 부분을 조금 더 날씬하기 위해서 좀 약간 안으로 굴러주면서 자르고 있어요. 자, 우리 모발님은 뭐, 세상 모르게 잘 자고 주무시고 계시구나. 자, 고객님이 저렇게 주무시는 것도, 뭐, 어떻게 해요? 뭐, 깨우지도 못, 뭐, 아이고, 그래도 저런 걸 하려면 자, 평소에 내공이 많이 있어야겠죠. 자,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툭 숙여버리면 머리가 저럴 때팍 숙이면 머리가 또 파먹고 싶잖아요. 조심하고요. 자, 지금 자 밑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트림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트림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또 1.4 해가지고 약간 이어백 보세요. 이어백 부분이 약간 시큼죠. 그걸 좀 조절하는 거예요. 저를 가위로 하기는 힘드니까 저렇게 하면 저 보세요. 앞에 보죠. 사이드 보내서
0.8로가 밑에 더 자르고. 자, 그래서 계속 밑에 저 백으로 가는데 저 하얀 밑집도 그리고 블렌딩이라죠.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쁘게 형성돼야 됩니다. 뭐 시커먼 게 갑자기 중간중간에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가위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클리퍼도 좀 사용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역과에 하면 조금 튀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직각에서 보는 거죠. 수직에서 봐서 잘라야 돼요. 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저백 부분, 튀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자르는 거는 그냥 우리가 패턴 라인 맨에 맞게 자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자, 보고요. 또 반대편 또 수직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 수직으로. 자, 커트 라인 맞게 맨에. 이제 드라이를 하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끝났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다. 자, 일단은 한번 말려서 털어주고요. 일단 한번 깨끗하게 털어서 산풍이 하기 전에도 깨끗하게 털어야죠. 머리카락이 또 많이 안 털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동하면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몸에 묻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자, 비록 식더라도 깔끔하게 털어주고 이제 린싱을 합니다. 자, 머리 전체에다가 린싱 하고요. 물을 잘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셔야 돼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미리 빼고요. 머리카락을 미리.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샴푸를 사용해서, 샴푸제를 사용해서, 자, 처음에는, 약간 러빙으로, 전체적으로 거품을 좀 내고, 뒤에도요, 네, 이 부분 내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자, 러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러빙 위주로 자 이렇게 뒤에도 하고 사이드 백 골고루 해주고 있어요. 러빙을. 손가락 이용해서 약간 눌리면서 이렇게 러빙해주면 또 시원해요. 이건 좀 튕기기를 좀 해주고 많이 써줘. 튕기기 그다음 플릭슨 약간 비비기 많이 씁니다. 다시 린싱이 들어가요. 깨끗하게. 약간 온도를 조절하면서 약간 물 온도 조절하면서 지금 반대편 이제 네프 사이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부분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인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서요 목덜미를 약간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찍으면 금방 씻을 거예요. 자, 목덜미 물을 깨끗하게. 자, 이건 냉동입니다.
그다음에 백 부분. 자.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마, 귀. 자. 뭐야. 귀를 한번 넣어주고요. 타월 드라이. 자, 아까 시수대하기 전에 좀 최대한 닦아주면 낫겠죠. 물 흐르는 것보다 이왕 닦을 거, 자, 이 산부역에서 대해서 많이 타월 드라이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다음 기하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발 양하고 씻고 나면 또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하면 또 타월드라이 지금 블루드라이 하면서도 한번 봅니다. 머리 자 길이가 적당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가 생각했던 형을 말리면서 해야 돼요. 다 말리고 난 다음에 형 잡으면 안 돼요. 다 아시다시피 말리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고 재결합을 올리잖아. 지금 자 우리가 왁스를, 자, 평소에 왁스를 자, 바르신다고 해서, 자, 일단 스타일링을 지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링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 물어봤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 거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대충 딱 보면요, 스타일링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머리를 커트하는 어떤 모양에 따르면 거의 결정되는 스타일링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제 사이드 부분 왁스를 바르고 난 다음에 빗질을 딱, 워낙 좀 머리가 좀 떠서 자 빗질로 좀 차분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왁스가 중요하죠. 어떨 때는 뭐그 뭐야 조금 뭐 우리 일반 헤어 스프레이도 고정력도 있는 것도 제품도 이용하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제, 사이드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백 부분. 자, 백 부분 보면 상당히 많이 떠 보이죠. 그래서 저거를 너무 많이 올려도 안 됩니다. 네, 왕 잘했습니다. 떼요. 이제 뭐 옆에하고 뒤에는 한번 보여줬죠. 뒤에는 삼고고 옆에는 짧, 투블럭 조금은 짧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자, 눈 한번 떠보세요. 자, 어때요? 아, 안경 끼셔야 보입니까? 네. 아, 알았어요. 안경 끼시고 안경 낀 모습도 보고 싶어요. 보세요. 뒷머리하고 이렇게. 이 앞하고 저 뒤에도 보이거든. 뒤하고 어때? 느낌이 어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되게 괜찮은데요? 예, 되게 잘 잘라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예, 진짜 딱 원하던 아, 어느 스타일입니까? 아, 처음 왔는데 너는 스타일은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 아,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약간 이런 뭐 이렇게 이거 가르마 해가지고 이렇게 네. 스타일은 이거보다 좀더 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입니까? 평소에도 이이 정도 정도. 하면 예, 네. 똑같습니까? 네. 제가 한번 그냥 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 정도 하죠? 네. 뭘 발라요? 왁스도 바르고 네,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뿌리고. 역시 나 네. 똑같네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짧은 머리는 이렇게 안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된다면 뭔가 모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맞죠? 맞아요. 그렇다고 위에도 짧게 자를 것도 아니고. 네. 맞죠? 그러니까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알겠죠? 이제 어떤 스타일을 하셨는지. 예상했어, 한 거라서. 야, 그러면 일단, 우리 고객님 바쁘니까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또 안드레 황 차장쌤이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